미국의 바튼 마샬조를 2위로 밀어내고 1위로 올라서는 러시아죠. 일본의 에이팀입니다. 다치바나 그리고 다케다, 다치바나 미야, 다케다 미호, 일본이 사랑하는 싱크로 선수들. 아시안게임에서도 우승을 했었고요. 지난번 퍼스 세계선수권대회 듀엣에서도 은메달을 딴 조입니다. 수영복을 참 화려하네요. 힘을 표현하는 데 적합하게 의상을 디자인했다고 네. 하고요. 이 팀의 컨셉은 역시 그 파워로 정했다고 그러더군요. 네. 음악도 역동적입니다. 있는 선수가 다치바나, 뒤에 있는 선수가 다케다 선수. 네. 오전에 테크니컬 루틴 바로 저 연기로 저런 화려한 연기로 2위를 했었는데요. 이무라 코치의 어떤 야심, 완벽을 추구하는 이무라 코치의 숨결이 느껴지는 듯한 네, 그런 작품이 아니겠어요? 손가락 하나 움직여도
타고니 그 일본적인 냄새가 나는 아주 섬세함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선수의 역량까지도 섬세하게 관리하는 이무라 코치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 선수, 다치바나 선수도 이무라 싱크로클럽에 소속이 되어 있죠? 네네. 두 선수 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늘 같은 코치하고 훈련을 하니까 네. 도움은 많이 될 거예요. 스핀에서 멈춤 동작에서 다시 이어지는 동작 상당히 난이도가 높네요. 지금 피겨 스케이팅 같은 경우는 뭐 동양계 선수들이 우승도 하지 않습니까? 미셸판이라든가 네. 야마구치라든가 이런 선수들이 세계대회 우승도 하는데 싱크로나이즈드 스위밍은 아직까지 동양계 선수가 1위한 선수가 안 나오고 있는데요. 아직 안 나오고 있죠. 그렇죠. 네. 자, 테크니컬 메리트 9.9 일본 심판이 줬고 이태리 심판은 9.7을 줬습니다. 예술적인 표현력도 9.7부터 9.9까지 거의 같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2위가 됩니다. 97.773. 러시아의 브루스 니키나 키슬레바에 이어서 2위에 올라섭니다.